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세 번째 눈물과 셀프 고백.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은 두 번씩이나 형제들 앞에서 또한 베냐민을 보고서 속에서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해 급히 울 방을 찾아 통곡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씻고 다시 형제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Joseph could not refrain himself. 요셉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실상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던히도 억제해 왔습니다. 요셉은 속으로 형제들에 대한 감정이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매우 냉정하고 엄하게 대했습니다.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원칙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초월한 사랑을 품으신 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민망하기 짝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하셨다는 말은 복장 터진다는 의미인데 창자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죄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창자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정이 많으셨지만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정이 많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이 많으신 만큼 죄인들의 회심과 성화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많고 추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다 쏟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통곡하심으로 부둥켜 안으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공의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 그렇게 애절하면서도 자신의 정을 꾹꾹 눌러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형들을 만난 후에 요셉은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유다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끝까지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어쩌면 요셉은 형제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애굽 총리로 오르기까지 13년을 고생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 대해 얼마나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요셉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제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형제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치 않는 시험들을 통해 형제들을 정탐으로 몰기도 하고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범들로 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형제들은 점점 더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아들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형제들을 본 요셉은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정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것입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만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다고 설득했습니다. 요셉의 셀프 고백.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자기를 요셉이라고 소개하는데 무엇이 그리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일일까요? 성경에는 요셉을 계속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요셉이 요셉이 아니라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총리로 소개되었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브넷 바네아. 이 뜻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 즉 비밀 누설자, a revealer of secrets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애굽에서 꿈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고 꿈의 비밀을 풀어서 애굽 총리가 된 떠오르는 신인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나 애굽 사람에게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역시 요셉을 사브넷 바네아, 즉 꿈풀이나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영험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꿈쟁이라고 놀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최고의 점술사이며 총리인 사브넷 바네아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니 기절초풍할 노릇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들에게는 자신들을 신문하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한 어투나 말씨는 방금 전에 애굽 총리였던 사브넷 바네아의 엄한 말투와는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해놓고 히브리인들의 언어로 애절하며 부드럽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 총리 최고의 꿈 해몽가 점술사인 사브넷 바네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제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신을 밝혔을까요? 내가 요셉이라고 밝힌 것은 이제 당신들은 살았습니다 라는 기쁨의 구원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모르는 형제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셀프 고백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셀프 고백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며 너희는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증도 있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자신들이 유대 땅에서 누리던 종교적 기득권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로 얻은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쾌락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만큼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셀프 고백하셨을 때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슬픔과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끔찍한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연관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유익을 얻고 쾌락을 누리는 자들, 하나는 죄로 인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겪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의 유익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미치도록 싫지만 죄로 인해 고통과 불행을 겪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자요 당신들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변명 아닌 변명, 하나님이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면서도 사브넷 바네아로 행세하면서 속인 사실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고 애절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 가운데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은 이미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고 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은 다 얼굴로 만나보았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살아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늙었을까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이 애절했을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요셉은 자신이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먼저 형들의 과거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이 그동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였을 것입니다. 혹시나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한다든지 복수할 것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이 사건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이 애굽에 판 사건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범죄로 인해 그동안 충분한 고통을 당했고 또 요셉이 세 번씩이나 형들을 심문하고 고통을 주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더 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죄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형제들이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죄값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 불행,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 죄값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복수하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으로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죄와 고통과 불행을 벗어버리라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동생을 판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짐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요셉의 변명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죄인들의 붉고 검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고 희어지는지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인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변명하며 변증하며 어떤 때는 어르고 어떤 때는 책망하면서 죄인들을 회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형제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 사항을 말해주었습니다. 첫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징표인 가죽옷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는 인간은 가장 불행하고 더욱더 악한 인간입니다. 둘째, 큰 구원으로 형제들과 형제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큰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참 의미는 현생의 복지도 아니고 지상낙원도 아니고 무병장수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셋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의 기준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상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주춧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